주가지표는 여기를 구륜근이라고 하는데요. 구륜근이 켜지면 가운데 팔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팽팽클리닉의 대표원장님이신 박현근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로 팽팽 박현근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실로 이 리프팅의 대가시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사들이 네. 이렇게 원장님 강의 들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해외 의사들을 최근에 저희 한 자, 2022년 12월경에 브라질에서 오셔서, 이명외과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피부과 원장님도 오셔가지고, 실리핑을 네.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가고, 태국. 베트남도 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 기술을, 네. 많은 또 해외 전사하고 계신데, 그런 특별한 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열심히 합니다. 네, 바로 뭐냐면, 팔자주름입니다. 아, 팔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계세요. 네네.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건 첫 번째 일단 노화의 과정 중에 그쵸. 일단은 지방이 빠지죠.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지방이 빠지는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근육이 얇아집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빠지게 되겠고요. 세 번째 골격근의 변화가 생깁니다. 뼈들이 우리가 축소가 돼서 뼈들이 점점 흡수가 되니까 피부 거죽은 그대로 있지만 실질적 안쪽이 되니까 쭈그러들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입 주변에 특히 변화가 많이 생겨서 근육이 뼈가 줄어드니까 그거로 인해서도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몸에 필요한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이 47세 이후에는 갑자기 감소가 되니까 47세.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부족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구나. 네, 그러실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을 뭐 병원에 와서 이렇게 뭐 시술을 하면 좋겠지만 집에서 좀 이거를 네.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하고 늦출 수 있을까? 네, 네, 이 얘기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드렸던 설명 중에서 지방이 빠지고 그다음에 뼈가 흡수되는 걸 막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근육이 손실되니까 네.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입가 주변 여기를 구륜근이라고 하는데요. 구륜근을 좀 회복시키는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제일 좋은 운동은 크게 웃는 겁니다. 네. 크게 웃고 아니면 딸기죠. 딸기 이런 딸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에서 웃는 거를 많이 해주는 게 근육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근육을 힘을 준다는 뜻이죠? 네.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데 대부분 말하는 거와 네.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부 이런 네, 소리를 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부 해서 입을 떨거나 아니시면 혀를 움직이죠. 이거를 많이 해주시면 구륜근이 많이 발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륜근이 켜지면 아무래도 팔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양치를 안 했다고 생각하셔서 혀가 네, 시계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상당히 이것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근육에 힘을 주는 거군요. 네. 근육을 발달시키면 아무래도 아까 세 가지 원 중에 하나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팔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이렇게 피부 관리를 통해서도 조금 이렇게 약간 팔자주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팔자주름의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습이 될 수 있는 팩 같은 걸 써주시면 팔자주름의 개선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팩 중에서 우리가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데노신 성분이 들어간 걸 많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데노신. 네, 그 다음에 감마 PGA에 물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감마 PGA 성분이 들어간 성분에 수분을 많이 끌어들이고 주름을 개선시키는 아데노신 성분이 들어간 게 좋은데요. 양이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들어가고 일단 나한테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알려주신 방법대로 네.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것도 이제 좋은데 그것만 갖고 또 이게 이미 생긴 팔자주름이 잘 안 없어지잖아요. 네. 이제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병원에서 하는 방법들이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시술하는 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필러가 있고요. 필러 주사 놓는 거. 네, 필러 주사가 네. 있고 그다음에 네. 초음파 리프팅 있고. 초음파 리프팅. 그다음 네. 저희 병원에서 많은 실리프팅이 있습니다. 실리프팅 세 가지가 있네요. 네, 네. 일단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필러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네. 필러에 대한 두려움. 또 이게 뭐 움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필러는 장점이 안면주름의 일시적인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바로 효과적인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맞자마자 바로. 네. 근데 네. 단점은? 단점은? 기간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죠.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가니까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계속 반복적인 시술한다는 그 두려움이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있고요. 이동. 그다음에 알레르기 네.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초음파 리프팅은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보편화가 돼서 모든 병원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장점은 환자들이 일상생활이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 네. 단점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시술한 것에 비해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초음파 리프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초음파 리프팅은 그러니까 뭘 이렇게 넣는 게 아니잖아요. 딱 얘기하면 돋보기예요. 돋보기로 해서 먹지를 태우는 것처럼 얘도 하나의 에너지가 보면 그 자리가 상처가 아주 작게 생기거든요. 상처는 빨리 회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를 내주면 그 자리가 차오르라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콜라겐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과를 봐서 하기 때문에 초음파 리프팅은 한 달이 지나면 효과가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실리프팅은 팔자 주름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일단은 단점은 환자분이 두려움이죠. 내가 리프팅을 해야 되냐는 두려움. 병원에 왔을 때 굳이 리프팅을 먼저 해야 될까? 일단은 두려움이 먼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점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실을 넣어서 하는지 궁금한데. 실은 물리학인데요. 가시가 있는 실이 있을 수가 있고 가시가 없는 실이 있는데요. 가시가 없는 실은 시간에 따라서 그 사이 간격들이 실이 들어가서 수축을 일으켜요. 수축을 일으켜 대부분 보면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그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거로 되어 있어서 얇은 실을 많이 넣으면 부피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당겨짐이 방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가시가 생기는 실은 물리학에서 보면 벡터죠. 방향을 만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끌어당기니까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만 넣어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방향으로 당겨진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이 좀 펴지는 것처럼 네 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필러처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면 가장 큰 실을 넣으면 사람 몸에서 240일은 흡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흡수가 됩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는. 흡수해서 없어지고. 흡수가 되고 없어지는 것보다 그 자리가 콜라겐을 자극시켜서 콜라겐과 여러 섬유 밴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유지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가게 됩니다. 팽팽 클리닉의 대표 원장님이신 박형근 원장님 나오셔서 팔자주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습니다. 일단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병원에 오면 또 어떤 방법들이 있다.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음에도 찾아뵙고 자꾸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네. 기회 되시면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